자, 필리핀의 한 길가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유인을 꿈꾸었던 여행 분야의 유명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주영욱 씨라는 인물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싶었던 그 꿈이 비극으로 끝난 장소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주영욱 작가 사인이 피살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총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영욱 작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행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저술도 있고 칼럼도 계속 여러 차례 썼고 해외여행 그런 경험은 40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경험으로 2013년부터 여행사도 직접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문가죠. 그런데 그런 분이 지난 14일 날 새로운 여행 어떤 상품 같은 걸 개발하려고 필리핀으로 떠났다가 네. 불과 이틀 만에 피살이 됐어요. 네. 유명 관광지인 안티플로라는 곳에서 도로 인근에서 네. 도로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이게 두 손이 묶인 채 총에 의해서 살해당한 건데 그 살해당한 모습 자체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필리핀에서 피살당하던 우리 뭐 사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묶인 채 당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어떤 형태가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강도 범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피습, 피살이다라고 지금 정황적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아 그런데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우리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이게 연간 150만 명의 한국인들이 여행지로 찾는 장소에 인기 관광지인데 실제로 그 현지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뒤로 조금만 벗어나도 크게 위험한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다면서요? 필리핀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네, 이 필리핀에서 경찰 용사를 지낸 그 우리나라 이 경찰이 박용준 경정이 있는데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전 세계 살인 사건의 한 30% 정도가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아하. 하루에 그 총기나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건이 29명이랍니다. 어허. 우리나라가 이제 살인 사건이 하루 평균 한 명 정도인데 네. 이제 그만큼 상당히 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신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 유명 관광지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로변에서 좀 뒷골목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안 가는 외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 낯선 곳을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네. 뭐 그렇지 않은 관광지는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뭐랄까 이 여행을 하실 때는 네. 안전 여행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총기 규제가 좀 약하다 말씀하셨는데 총기 규제가 약한 건 곧장 범죄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우리 돈으로 25만 원만 주면 청부살인을 해줄 정도로 이 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섬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네. 이 국가 공권력이 작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과 아직도 반군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전이 소규모지만 있는 곳이고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대통령 굉장히 과격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총기를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이어지냐면 경찰들조차도 상당 부분 어떻게 좀 부패한 그런 요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직접 경찰 인력을 파견해서 네. 필리핀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관광객들이 필리핀 현지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살당했던 한국말로 하는데도 워낙 한국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필리핀 현지인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바로 몇 시간 뒤에 피살당했던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